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중국 팬분들이 생일 모금액 무려 11억을 돌파하며 역대 K-POP 최고 기록을 세우며 화제입니다. 지난 23일 뷔의 중국 최대 팬클럽 바이두 뷔바는 뷔의 생일 모금이 59일 만에 600만 위안, 약 10억을 돌파하며 역대 K-POP 팬클럽 최단기 최고 금액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3일 기준 뷔의 생일 모금액은 650만 위안, 한화로 11억 2천만 원으로 이는 중국 내 K-POP 팬클럽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지난 6월 6일에 시작된 뷔의 생일 모금은 개시된 지 단 3분 만에 100만 위안으로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 10분 만에 3억 원, 22분 만에 약 3억 4천만 원을 돌파했었고 1시간 만에 무려 3억 8천만 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뷔바는 지난해에 세웠던 5억 원의 역대 K-POP 최고 기록을 올해는 그 두 배가 넘는 11억이라는 거금을 모으며 뷔의 중국 내 위상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뷔의 중국 팬클럽은 각종 K-POP 최고 기록을 세우며 매머드급 서포트를 펼쳐왔습니다. 이는 K-POP 대표 비주얼로 불리는 뷔가 빼어난 외모는 물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위의 모습과 대비되는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중국에서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뷔바는 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의 새 싱글 다이너마이트 음원 구매량에서도 중국 음원 사이트 왕이원 뮤직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지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K-POP 아티스트 팬클럽 중 가장 많은 앨범 공동 구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해 뷔의 생일에는 중국 고북수진 드론쇼에서 서울 청계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국보급 이벤트를 성사했으며 올해는 다가올 뷔의 생일을 위해 일찌감치 태형 희망초등학교 건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청소년 발전 기금이 진행하고 있는 희망 공정 사업에 건립 사금 50만 위안, 한화 약 8,5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뷔바는 압도적인 팬 경제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팬덤 문화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바라보는 각도를 넘어서는 306도 잘생김으로 또다시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지난 23일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에 Sing Dynamite With Me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멤버들은 직접 셀카봉을 들고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립싱크로 따라 부르는 자신의 영상을 각자 찍은 이후 편집해 공개했습니다. 수수한 일상복 차림을 한 방탄소년단은 노래를 틀어놓고 원래 곡의 파트와 상관없이 따라 부르며 표정과 몸짓으로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뷔는 자연스러운 피부톤과 금발의 헤어, 이마와 눈썹을 드러내 더욱 뚜렷하게 잘 보이는 이목구비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심플한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뷔는 여러 각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각도에 구애받지 않는 미모로 팬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흰색 배경의 공간에서 무대 장치 하나 없이 오직 카메라만 들고 찍은 영상이었지만 뷔 스스로 뿜어내는 분위기와 아우라는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티저가 처음 공개됐을 때에도 약 30여 초 가량의 짧은 영상에서 전세계 아미들뿐만 아니라 팬들이 아닌 이들까지도 Who is the guy in green suit? 초록색 수트 입은 남자는 누구야? 라며 뷔에게 빠졌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뷔는 뮤직비디오 속 화려한 디스코 킹과는 반대인 일상복 차림의 수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편안하게 다가왔고 팬들은 카멜레온 같은 뷔의 매력에 또 한 번 빠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아미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빨리 나왔다. 기다리면서 이 음악으로 많이 행복했으면 한다 라고 이번 싱글 앨범을 발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 뷔가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팬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